계속해서 디지털 논리회로의 보울 계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이 보울 계수 법칙을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던 보울 계수 법칙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를 하는 이유는 회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한 거죠. 경제적인 논리로 어떻게 보면 회로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논리식 간소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1번식을 2번식으로 또는 1번식을 3번식, 4번식으로 바꾸는, 즉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물론 증명은 진리표를 이용해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증명까지는 살펴보지는 않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법칙들을 이용해서 간소화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주어진 식을 지금 잘 보니까 변수가 A, B, C 세 개만 사용이 된 걸로 봐서 입력이 세 개인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결과는 뭐 출력으로 표시는 안돼 있지만 변수 F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입력 변수를 모두 다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최소항으로 돼 있는 논리식이고, 이게 곱의 합인, 예. 곱들의 합으로 돼 있는 SOP의 논리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SOP에 돼 있는 논리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 1이 되는 거, 이런 개념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살펴보면, 여기 지금 앞에서부터 한번 쭉잘 보면, 우리가 이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의 이 최소항이 이렇게 같이 묶여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묶은 이유는 여기 보면은 앞에서 A not B 하고 A not B가 공통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뒤는 A B not 이 부분이 공통으로 묶여 있고요. 따라서 여기 위에서 제가 살펴본 요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공통 부분을 앞으로 빼고 분배 법칙 이전 상태로 회로를 갖다가 논리식을 변경을 하는 거죠. 예, 변경을 해서 C not or C인 경우는 항상 그 결과는 1이 되는 거죠. 예, 1이 되기 때문에 요 같이 간소화가 돼서 회로가 1번식이 2번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변수, 보울 대수 변수 x가 있을 때그 x는 자기 자신과 똑같이 동일하게 5월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요 법칙이 있는데, 이 x 대신에 우리가 하나의 항으로 가정을 해보면, 중간에 있는 항 a not a b not c 요 항을 동일한 게 똑같이 있다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다 이거죠. 뭐 이렇게 있는 항 하나를 이렇게 두 개로 확장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미 1번식을 2번식으로 바꿀 때 얘네들은 같이 묶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묶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따라서 요 항을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하고 같이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얘하고 얘만 따로 뽑아서 보면 이번엔 공통이 A하고 C가 공통이고 B하고 B나 C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은 1이 될 거니까 A, C만 남게 되는, 예, 그러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는 이 A, B, C하고 한 비트가 다른 하나의 변수가만 다른 요거를 갖다가 있다고 추가로 더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A나 B, C하고 맨 마지막 항인 A, B, C 이것만 살펴보면 B하고 C가 공통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B, C만 남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있을 거고 제가 여기 화면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가고 있는데 또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펜을 들고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는 거는 진정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1번식을 2번식 1번식을 3번식, 4번식으로 바꾸는 걸 살펴봤는데, 2번식이 주어졌을 때, 2번식에서 이렇게 3번식하고 4번식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2번식을 잘 분석을 해보면,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여기를 보면은, 이 부분, 이렇게 한번 묶이면, A, B와 A, B, C가 있는데, 잘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분배 법칙인데, 여기 좀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 법칙을 살펴보면, A, A0, or B.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분배 법칙 적용이 되겠죠? 네, 적용이 되면, A, A0. 이거는 A, A0은 0이 될 거고요. A, B만 남게 돼서 이렇게 식이 간소화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제가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이 덧셈이 아니라 이 오어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오어 연산자 입장에서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 오어 A 낫 A 오어 B 낫 아니 B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A 오어 A 낫은 1이니까 1과 이렇게 돼서 A 오어 B로 간소화가 됩니다. 이 개념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바꿨죠. 이해되시죠? 바꿨기 때문에 요거는 1로 바뀌고 따라서 이 부분이 A, B나 C로 바뀌죠. 따라서 이거는 A, AC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여기 A, B, C를 얘하고 묶은 거예요. 얘하고 뭐 B가 공통이니까 제가 여기도 써보면 B만 앞으로 빼내고 A0 or AC 그렇게 될 거고 이걸 또 이제 이 부분만 다시 해보면 이거는 A0 or A와 A0 or C하고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고 이거는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만 지금 한 거니까 B하고 같이 적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B 순서를 좀 정해보죠. 이번에는 네, 순서를 변수 맞게끔 A나 B, or BC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원래 원래 식에서 간소화된 거니까 우리가 살펴본 거는 요거하고 요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변환된 과정 예, 1번식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 2번식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 꼭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이거 뭐냐면 변수가 두 개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의 입력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우리가 F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출력 F, 즉, 이런 형태의 회로가 등장을 했을 때, 이 회로가 가질 수 있는, 이 회로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 B가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어떤 입력이 들어든지 출력 경과가 모두 다 0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일일로 들은 경우에 대해서만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그런 회로로 동작할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세 번째 항만 1이 되고 나머지가 모두 다 0이 되는 이런 회로가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출력이 가질 수 있는 그 형태가 이 항이 입력으로 가질 수 있는 항이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2의 2승에서 네 가지 종류의 인풋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가지 인풋에 따라서 출력 F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또 2의 4승의 존재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0번부터 F15번까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변수가 두 개인 회로가 이렇게 다양한 출력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양한 출력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논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책에 자세하게 전개 과정이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에 대한 회로는 어떤 입력에 대해서 항상 결과 1이기 때문에 이 회로는 그냥 F는 0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F1 같은 경우는 네 번째의 경우, 즉 A가 1이고 B가 1인 경우, 즉 우리가 최소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F는 A, B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인 경우는 여기 M, 즉세 번째인 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1이 되면 되니까 A, B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3 같은 경우는 이 경우죠. 그래서 F3를 한번 나타내 보면 최성으로 나타내면 A, F3는 여기니까 A, B나 그렇죠? 그다음에 A, B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논리식의 간소화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A로 묶어주면 B, O,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B나 O, B는 1이 되니까 A and 1, A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4 같은 경우도 A not B.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인데 FO는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니까 0, 1이니까 최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A not B, 그다음에 여기는 AB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공통으로 B를 갖다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B가 된다. 그래서 FO는 B 이렇게 됐고 6은 이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공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최상으로 나타냈고 F7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F7을 우리가 잘 보면 최대항으로 표현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최대항으로 이첫 번째 항이 0이 되는 경우로 회로를 만든 거예요. 최대항으로 M0, 대문자 이게 M0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O, B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온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F7은 최소한 개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A not B, 그 다음에 A, B not,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얘하고 같이 묶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면은 요렇게 묶이면 B가 되는 거고 요렇게 묶이면 뭐가 되죠? A가 되는 거죠. 즉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됐는데 최소항으로 간소화를 했더니 최대항 형태로 바뀐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간소화를 통해서 표현이 될 거고 또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최대항을 이용해서 바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접 테스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5장 보울대수의 논리식 살펴봤습니다.